안녕하세요. 미용건강과 A반의 이하연입니다. 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에 들어오고 나서 한 학기 동안 A반과 함께 이지영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좋았고, 카우스로 수업 겸 게임을 할 때마다 재밌게 수업도 가능하고, 또 맛있는 간식도 많이 주셔서 또 재밌고 유익한 수업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지영 교수님, 안녕하세요. 1학년 A반 송연희입니다. 벌써 1학기가 지나갔네요. 비전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핸드폰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본 것이었어요. 수업도 카우스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더 쉬웠고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1학기 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저는 최세영입니다. 의사소통 능력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프리젠테이션도 해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도 해보면서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행동을 하면서 뭔가 목표들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소통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의 착하고 훌륭한 제자가 되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저희를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먼저 교재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닌 카우스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니까 더 이해력이 높아졌고요. 처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수업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교수님이 카웃을 통해서 퀴즈 게임을 하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고, 그렇게 퀴즈 게임을 통해서 하니 머리에 조금 더잘 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또 수업 시간마다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발표가 자연스러워지고 달라진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조금 변한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,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용과 비반 홍단비입니다. 의사소통 과목을 배운 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났는데,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어플을 깔게 되면서 거기에 과제를 제출해 보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이제 내용을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받았고요. 그다음에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카우시라는 어플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, 이제 그걸로 테스트를 보니까 확실히 저는 종이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카우스로 테스트하는 게 더.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잘안 해왔던 발표도 많이 해보고, 그래서 제가 많이 성장했던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, 교수님.